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라고 있는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그 만점의 기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뭐 기출 분석이죠, 그죠? 근데 오늘 주제는 1-2단원, 1-3단원,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선물 단원, 그리고 아름다운 한반도 단원, 요거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항이 어렵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는 주제들이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룰 내용들은 쉬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냥 바로 이해가 될 거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주요 주제들을 좀 잡아줄게요, 여러분들. 이제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그 교재가 넣은 그 기출 문제입니다.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작년 9월 모평 문제인데, 지하 자원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하 자원에서는 자원의 분류가 매우 중요해요. 핵심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류를 맨날 물어볼 거야. 분류를 물어볼 거고, 또한 가지 그다음에 이제 모평 수준까지 시험 문제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 해야 될게 뭐냐면, 광상을 갖다가 또 나누는 방식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광상. 광상도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광상의 종류, 광상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지하전을 분류한 다음에 광상을 갖다가 도입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여기 광상 보면은 화성 광상, 변성 광상, 퇴적 광상 이렇게 있거든요. 특히 퇴적 광상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풍화단원과 연결이 되게 잘 됩니다. 알겠죠? 이건 2-1단원에 있어요, 이거는. 이건 2-1단원에 있는 풍화 내용인데, 기계적 풍화, 화학적 풍화,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걸 갖다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지 문제를 갖다 제대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키워드들, 그러니까 핵심 내용들을 나누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원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광상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풍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알겠지? 물론 여기는 이제 광상에 대한 내용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자원 단원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하전 말고도 친환경 에너지라고 나와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도 여러분들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자체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게 기존 에너지 자원들하고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이것도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앞 단원들은요, 이 키워드만 잘 잡아내면 그냥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높은 문제인데 예시를 들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보세요. 지하 자원은 에너지, 금속, 비금속 광물 자원으로 구분을 하죠. 구분을 해. 그럼 봐봐. 이 말을 하는 걸 한번 볼게요. 기억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야. 자, 재생 불가능하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재생이란 단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건 도대체 뭐하고 관련된 키워드일까? 앞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다 보면 뭐냐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용어가. 이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칭하는 용어들이거든요. 친환경 에너지가 재생 가능하다 이런 단어가 써요. 재생 가능하다. 재생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리뉴어블이에요. 계속적으로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친환경 에너지는 당연히 지구계 에너지원인 세 가지와 관련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 이세 가지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세 가지하고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문항을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이세 가지가 친환경 에너지를 구성하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잖아. 태양 에너지는 직접적으로 이용하면 태양열, 태양광.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용하면 풍력, 화력.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열 발전. 조력 에너지는 조력, 조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나열하지 않은 것들 이외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틀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아, 친환경 에너지 이거 이용하는 거지?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항에서 다 보시면은요, 기억은 재생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친환경 에너지냐 아니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기억을 잘 해두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재생 매장량이 무한하다. 지하자원이 매장량이 무한한 게 어딨어, 얘들아. 그치?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A는 맞았고 B는 틀렸네요. 그리고 C를 보면은요, 재밌는 게 나와요. 풍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계적 풍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풍화는 2-1단원에서 선생님이 배운다고 그랬죠? 그죠? 정장석이 풍화되는 과정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빈출 주제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가수분해라는 여러분들 화학적 풍화의 한 종류예요. 화학적 풍화의 한 종류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이 문항을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석이 고령토가 되고요. 고령토가 보크사이트가 되는 화학적 풍화의 한 과정이다. 그래서 기계적 풍화라고 지금 용어를 칭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분류를 잘하고 각각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한 문제만 풀기가 좀 애매해서 왜냐면 내용이 많지가 않잖니. 그 1-2, 1-3 단원이 내용을 알면 문제를 그냥 푸는 문제들이 있어서 약간 패턴을 보여줄게요,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기출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패턴들을 보여줄 건데 그래서 선생님 준비한 게 작년에 좀 재밌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1-2 단원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어떤 트렌드가 보이냐면 이런 트렌드가 보였었어요. 자, 6평, 9평 수능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일단 6월 모평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를 푼다기보다는요, 문제의 구조를 볼 거예요, 같이. 수자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수자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수자원 현황 나와 있고 수자원 총량,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표를 갖다가 분석하는 문항이 출제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 예전에 뭘 했냐면은 그냥 비율을 물어보는 거나 수치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 이 문제의 지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네요. 지문 중에 하나가 하천수의 이용량은 댐용수의 이용량보다 적다 이런 지문이 나왔거든요. 하천수의 이용량. 요거 있잖아요. 요게 요보다 적다 이런 지문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숫자 갖다 더하기 빼기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58이 있었는데 그중에 32가 소실됐으니까 그중에 또 15 빼면 나머지 한 11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수가 더 적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하천수 유출량 대비 해가지고 몇 퍼센트인가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이런 게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문항의 트렌드를 보면 그래서 빈칸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도 지금 이걸 외우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트렌드를 볼 거야 지금. 그래서 6평 때 이 문제가 출제됐고 이건 증발산량입니다. 그래서 증발, 증산에 의해서 소실되는 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분석하는 게 나왔었어요. 기존에는 수자원 나올 때 맨날 이런 거 나왔거든. 수자원 총량은 강수량이 많으면 많습니다. 뭐 대비 뭐는 몇 퍼센트입니다. 숫자는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게 계속 나오다가 빈칸 하나 넣기 시작한 게 6월 모평이었어요. 이걸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월 모평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옆에다 선생님 바로 실어놨거든요. 9월 모평 문제 볼게요. 자, 그림 똑같죠? 그죠? 이게 9월 모평입니다. 작년 9월 모평이야. 6평 다음에 9평이죠. 9월 모평에 똑같은 그림이 또 나왔어요. 그죠? 대신에 담수의 분포를 준 다음에 담수 분포 알죠, 여러분들? 빙하, 그 다음 지하수, 하천, 호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빙하, 지하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수자원 총량하고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세요. 여기다가 빈칸을 줬죠. 그죠? 동그라미 기억의 이용량. 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평 문제가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이때 이 문제는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하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지하수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면 우리가 이 문제의 보기가 어떤 보기가 나왔냐면 이런 보기가 나왔어. B는 암석 전리와 토양 내 공극에 존재한다. B가 이거거든요. 이게 지하수거든요. 이게 빙한 거 알고 지하수. 그럼 여기 나머지 육지에 있는 물들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단순 암기로 말고도 생각을 해서 좀 풀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딱 접하면 되게 당황한단 말이야. 애들이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런 생각이 계속.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뭐였지? 막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걸 봐야 돼요. 일단 봐봐. 바다로 유실되는 건 잃어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용하는 건데 댐이래. 하천이래. 그럼 육지에 있는 물들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게. 그치? 근데 동그라미 기억이 요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육지에 있는 물이라면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한다면 이게 지하수라고 유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되거든, 계속. 그 해의 트렌드가 있어요. 이게 아마 또다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겠죠. 왜냐면 이렇게 내놓고 또 똑같이 낼 리는 없잖아. 근데 만약에 또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어디다 구멍을 뚫을지 모르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그때는 다시 여러분들 얘네들의 흐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은 흐름까지는 별 상관 없을 것 같고 이건 수업시간에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게 트렌드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모평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아, 이게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진짜로 결정판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6평, 9평이었잖아. 수능 문제 보여드릴게요. 수능 문제 보세요. 이게 수능 문제야, 얘들아. 작년 수능 문제. 수능 문제 똑같이 또 나왔죠. 그죠?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6평, 9평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건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어요.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주어졌어요. 빈칸 안 뚫고, 그지? 다 주어준 다음에 물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아까 담수 분포 나왔었잖아요, 구평 때, 그죠? 이걸 갖다가 물의 분포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물의 역할도 같이 집어넣고서는 문제를 갖다 출제를 한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들을 여러분들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을 딱 보면은, 아, 이 문제가 또 나오는구나. 그럼 이 문제 중요하구나. 이런 걸 인지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꼼수 이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되게 기본적인 걸 학생들이 지키지 않아서 문제를 또 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요것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한반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름다운 한반도도 전리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전리 문제를 애들이 계속 틀렸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은 준비는 안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문제 풀자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모평에 나왔던 게 똑같은 질문이 또 나와도 아이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출문제에 있는 지문들을 갖다가 꼼꼼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름다운 한반도 문제는 한 개 정도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한 개 정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특히 아름다운 한반도는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 이거는 수능 문제예요. 작년 수능 문제인데 공부를 할 때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름다운 한반도 자체가 아름다운 한반도는 제일 중요한 게 기출이에요. 공부 방식을 잘 들으세요. 기출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빠삭하게 아셔야 돼요. 이건 100%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어느 것까지 하셔야 되냐면 그림이 있고 설명이 있다고 쳐봐. 이렇게 밑에 설명이 있어. 그럼 이 설명까지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처음 풀 때는 그냥 푸셔도 되고 반복해서 푸실 때 이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그 다음 문제에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EBS 문항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특별하게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 문제들은 그 해에 EBS에서 나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지금 선생님이 지금 EBS가 안 나온 시점에서 찍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나올 EBS 교재들의 아름다운 한반도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을 빠삭하게 알고 EBS 문제를 플러스 알파로 풀어내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한반도는 정복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 틀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 틀. 간단하게 이 문제를 좀 통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 틀을 어떻게 잡는지. 일단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첫 번째가 암석의 종류를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암석의 종류. 암석의 종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화성암인지 변성암인지 퇴적암인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시대를 지시해 준단 말이야. 시대를 갖다 판단할 수 있어요. 선후관계.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가가 전라북도 격포 채석강이 나왔어요. 여긴 되게 유명한 데인데 전북 격포 채석강. 전라북도 격포 채석강. 여기는 대표적인 중생대 퇴적암 지형이에요. 중생대에 나오는 퇴적암 중에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일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중생대 퇴적암이 나오고요.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사진을 봤을 때에는 측리하고 해식절벽이 나와요. 그러면 퇴적암 지형을 내겠다 이런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퇴적암의 키워드가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측리입니다. 측리.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면 무조건 퇴적암이냐면 화석이에요. 측리하고 화석이 나왔다. 이건 퇴적암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 백룡동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강원도 하면 여러분들 떠올려야 되는 암석이 석회암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석회암 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강원도에 뭐가 되게 진짜 많냐면 고생대 지층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백룡동굴 자체가 뭐냐면 석회 동굴입니다. 이걸 인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금방 문제가 풀리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퇴적암, 이거 퇴적암입니다, 여러분들. 퇴적암 지형 얘기할 때에도 이런 틀들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기본적인 틀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걸 잡고서는 문제를 갖다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지형이 이제 제주도 만장굴이거든요. 만장굴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의 지형 중에 하나예요. 용암 동굴입니다. 제주도는 당연히 신생대 지형이죠. 신생대의 용암 동굴이 만들어진 거야. 용암 동굴. 용암이 흐르다가 겉부분이 식고 안쪽이 빠져나가면서 동굴을 만들어낸 거지. 그지? 그 다음 울릉도 주상절리대야. 이것도 신생대 거예요. 신생대 화산암들입니다. 그죠? 신생대 화산암. 주상절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용암이 흐르다가 어떻게 돼요? 냉각 수축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 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 골라볼게요. 선생님, 이거 선지를 여러분 선생님 읽어줄게요. 자, 1번이 가에서 측리가 관찰된대.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2번, 나는 석회암지대에 형성됐대. 맞았네. 다 알고 있죠, 그죠? 맞았어요. 3번, 나와 다는 모두 지하수의 용해작용. 갑자기 화학적 풍화 나왔죠? 지하수의 용해작용. 뭐야? 석회동굴 만드는 거잖아. 용암동굴이 여러분들 저 지하수의 용해작용이야? 아닙니다. 용암이 흐르다가 안쪽이 쏙 빠져나오고 겉이 식은 거야. 그래야 용암동굴이 만들어지지. 그지? 틀렸네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지하수의 용해작용. 틀렸습니다. 자, 잘 들어봐. 그리고 다와 라를 구성한 암석은 모두 신생대. 다와 라를 구성한 암석 모두 신생대. 맞죠?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번호가 라의 주상절리는 주상절리 정의가 나와. 용암이 흐르다가 급격히 냉각되어서 생성됐대.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시대 나누고 암석 나누면 그냥 끝나는 단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출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출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EBS 나오면 거기 있는 새로운 지형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한반도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간단하게 보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캐스트는 되도록이면 길게 안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 기출을 바라보는 자세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학생들이 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별로 쭉 얘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쭉 가시면서 마지막에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강의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거는 이제 다음 단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